오드로이드 액정 받고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CPU랑 메모리 사용량이랑, 그 다음에 네트워크 대역폭, 그 다음에 이제 CPU 온도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한번 트래픽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예. 보시면은, 용량이 6기가짜리를 하나 복사하면, 이렇게 RX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버 쪽으로 지금 업로드하고 있어가지고. 동시에 또 파일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또 TX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예. 둘다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CPU 사용량하고 메모리 사용량 조금씩 올라가고, 예.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플렉스에서 트랜스코딩 할때뭐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PU를 사용할 때둘다 GPU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예. 이제 동영상을 이제 서버 쪽으로 서버에서 이제 제 PC 쪽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TX만 올라가는 부분이고 지금 GPU하고 CPU를 이용해서 트랜스코딩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예. 그냥 CPU만 이용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CPU 사용량이 아마 한70% 가까이 찍힐 겁니다. 메모리 사용량 좀 올라가고. 예, 지금 거의 만땅 찍고 있어가지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아, 또 지금 플렉스에서 버퍼링 차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재생이 시작됐고, 만약에 뛰어넘으면 갑자기 또 CPU 사용량 팍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또 영상 인코딩 된거 전송해주고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 봤는데, 예, 이게 실제로 이제 하드 커널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랑 그 I2C 번호가 좀안 맞고, 그 다음에 원래 기본적으로 데비 안에 이제 I2C 데브 그 모듈 자체가 로딩이 안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뭐잘 되니까 예. 여기까지 대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